안녕하세요. 박다미입니다. 오늘 고추 농사 3차 방제하러 나왔습니다. 이제 총체벌레 약은 한 번만 주면 됩니다. 오늘로 끝이고요. 이제 탄저병 또 예방하게 되면 또 약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. 고추가 약을 엄청 먹는다고 합니다. 약안 주고는 농사를 짓기가 너무 어려운 게 고추랍니다. 저 지금 벌써부터 땀이 흐르려고 하는데요. 정말 농사 극한 직업인 것 같고요. 또 이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 먹고 말지 가성비 따지고 하면 정말 남는 거 없습니다. 그렇죠. 사 먹고 말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야 사 먹고 말지만 누군가는 이 고추 농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를 생각하면 정말 농부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. 제가 이번에는 완전히 무장을 했고요. 배터리도 잘 챙겨서 넣었고요. 지금 또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또 뭐가 문제가 있네요. 조금 디딘 걸로 하려고 그랬더니 또 지금 더워지기 전에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준비를 완벽하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노즐을 이걸로 바꿔끼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안 맞네요. 이번에도 또 쉽게 안 넘어갈 것 같네요. 이게 정말 어디에 꽂아야 되는지 이거를 모르겠네요. 이게 맞네요. 이걸 여기다 꽂고.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네요. 막 빨리 하려고 하니까 당황이 돼가지고 순서를 모르겠네요. 그냥 여기다 꽂아갖고 해야지 도저히 안 되겠네요. 조금 길어지는 겁니다. 먼저보다.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, 지금.
저희는 정말 사먹고 말지 할 것 같습니다. 아니면 묵은개로 한번 키워보고 안 되면 말아야지. 도저히 저희 초보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. 정말 농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. 올 여름도 수고 많이 하세요, 우리 농부님들. 이게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게 여기서 하면 더 길어질 텐데,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. 되는 것 같습니다. 되는 것 같아요. 아,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. 이렇게. 이렇게 하니까. 이렇게 길어졌습니다. 저 약을 멀리서 볼 수 있겠습니다. 아, 이거를. 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길어졌습니다. 아, 우여곡절 끝에 있겠습니다. 지금 땀이 너무 흐르고 풍숙하게 해야 돼서. 여러분들 올여름에도 건강하시고요. 가을에 빨간 꽃이 나오면 정말 농부님들께 감사하면서 먹겠습니다. 이렇게 됐습니다. 이렇게 좀 멀리서, 약을 멀리서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길으니까. 이렇게 됐습니다. 조금 낫고요. 좀 빨리, 더워지기 전에 빨리 줘야 됩니다. 지금 땀이 나고 해서.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.